Why you acting so confusing? I don't like to be accusing, but all the things that you say seem too good to be true. You tell me you're obsessed with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언니 틴트 뭐 발랐어요? 언니 오늘 너무 컬러가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도 항상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이것만큼은 진짜 잘 바른다고 하는 틴트들을 왕창 모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 정말 잘 바르는 틴트 브랜드부터 요즘 꿀조합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웜톤, 쿨톤, 그리고 모브톤, 그리고 지속력, 밀착력, 컬러별로까지 다 추천을 해봤으니까요. 이거 하나면 올 가을에 분위기 무드 있게 끝장낼 수 있다! 라고 완전 자신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요. 웨이크메이크 틴트를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미친 듯하게 추천을 하는 추천팀 영상에서도 내돈내산으로 거의 30만원 이상 썼다고 자랑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브랜드 틴트인데요. 진짜 이 웨이크메이크는 처음 출시를 했을 때부터 제가 루시라는 크리에이터 친구한테 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그 뒤로도 정말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산으로 한 30만원을 질렀거든요. 요즘까지도 제가 아직도 이 드릉드릉 버리지 못하고 외출을 할 때마다 아니면 올리브영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꼭 사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선물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너무 좋아서 저희 매니저님들한테는 진짜 하나씩 다 선물해주고 제 친구들, 친한 언니들한테까지도 요즘 매일매일 선물을 하고 있는 틴트예요. 그 정도로 요즘 완전 빠져있는 인생 틴트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워터 블러링 틴트는 일단 제형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촉촉한 워터리한 제형감이지만 마르는 과정에서 딱 픽싱이 되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수채화 같이 물들인 듯 하지만 굉장히 포슬포슬한 제형감이 인상이 깊거든요. 처음과 끝이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바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만원 넘게 질렀다고 했잖아요. 바르다 보니까 바르는 팁을 알겠더라고요. 우선은 입술 안쪽에만 얇게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주고 난 다음에 음파 과정은 한두 번 정도 짧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 촉촉한 틴트는 음파 과정을 여러 번 해도 입술에 스며들지만 이 워터 블러링 틴트는 음파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쉽게 말해서 유플레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파 과정은 짧게 그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 문질러서 입술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되는데요.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입술 외곽이 요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진짜 예쁘게 바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나는 안 예쁘게 발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베이스를 두껍게 깐다던가 립밤을 발랐다던가 음파 과정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체크를 해보는 게 꼭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추천하는 컬러도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처음은 젠틀 브릭을 소개를 할게요. 웜톤의 인생 립 컬러인데요. 약간의 브릭과 오렌지가 살짝 섞여 있기 때문에 가을 웜톤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입니다. 레이어링을 해도 같이 예쁘게 어우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7호랑 같이 섞어서 레이어링 했을 때 가장 예쁘게 발색되는 컬러감이다 보니까 집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다면 7호랑 4호 두 가지를 섞어주면 예쁘게 오버립으로 연출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7호 진저 릴리입니다. 살짝은 무드 있는 피치 베이지 계열로 완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웜톤 분들의 립 베이스용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웜톤 분들 중에서 은근히 입술 혈색색이 조금 부족하거나 입술에 약간 푸른기나 보랏빛이 살짝 섞이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7호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약간의 뮬리 색상이 섞여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베이지 계열도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립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고 위에다 다른 컬러 올려주면 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고요. 적당히 이 베이지가 피부에 혈색과 잘 어울리다 보니까 위에다가 레드 컬러 올려도 진짜 끝장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7호랑 1호 조합도 추천을 드리고
7호랑 4호 조합도 추천을 드릴 만큼 이 7호는 진짜 웜톤의 립 베이스로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8호의 텐더 모브입니다. 8호 텐더 모브는 아무따 쿨톤의 베스트 컬러로 제가 추천을 하는데요. 쿨톤 컬러로 제가 베스트 꼽는 게 8, 9, 10이에요. 쿨톤이라면 진짜 여러분 정말 속눈썹 한 번만 치고 8, 9, 10 사세요. 8, 9, 10.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외울 정도로 진짜 쿨톤이라면요. 8, 9, 10은요. 그냥 갖고 있어야 될 정도인데요. 저는 봄 웜톤의 약간의 라이트 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쿨톤 컬러도 어느 정도 잘 받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바른 컬러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지만 저는 오늘 텐더 모브 컬러를 발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기 수준이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 또 진짜 흥분한다. 심장 박동수 올라간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쿨톤이 발라도 예쁘고 웜톤이 발라도 예쁘고 그냥 베이스로 써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 아, 진짜 여러분 미쳤어요. 요거랑 10호랑 섞어줘도 또 미쳤고 요거랑 또 9호랑 섞어주면 또 미쳤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웜의 틴트는 진짜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립 베이스로 발라도 예쁘고 쿨톤 분들의 립 베이스로도 완전 추천을 해요. 요거랑 또 9호랑 살짝 섞어주면 하, 또 게임 끝났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하는 립 베이스의 끝판왕은 요 8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은요 어뮤즈의 비건 틴트예요. 듀 벨벳이란 틴트인데 이 틴트 또한 앞에 소개했었던 웨이크메이크랑 정말 비슷한데요. 제가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은 뽀송뽀송한 틴트. 요즘에 딱 뭔가 트렌디한 틴트잖아요. 이 어뮤즈도 출시가 된 지는 조금 됐지만 아직까지도 핫하고 저도 꽤 잘 쓰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촉촉하게 워터리한 제형감으로 발리고 있는데 너무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고 약간 적당히 촉촉한 느낌이에요. 앞에 소개했었던 웨이크메이크가 뭔가 수분크림 같은 제형감이라면 요 어뮤즈는 약간의 미스트 같은 제형감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은은하게 촉촉하거든요. 그냥 미스트를 피부 위에 싹 뿌린 듯하게 그냥 촉촉한 느낌? 약간 겉에만 촉촉한 느낌이에요. 뭔가 설명 알아들으려나? 이런 느낌인데 말랐을 때 뽀송함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웨이크메이크랑 비교를 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딱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포슬포슬한 느낌이라면 개인적으로 이 어뮤즈는 웨이크메이크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얼에 잘 어울리는 틴트로 가볍고 편안하고 굉장히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어뮤즈의 듀벨벳을 추천을 해요. 처음으로는요. 짜자잔 생장미예요. 너무 이름부터 예쁘지 않아요? 웜톤의 딱 찰떡 컬러로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생얼에도 정말 잘 바르고 다니고 엄청 잘 쓰고 있는 컬러예요. 1호도 잘 쓰고 있었고 제가 4호도 잘 쓰고 있었고 6호도 잘 쓰고 있거든요. 이 1, 4, 6호가 웜톤 찰떡핏 컬러이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다 외웠겠어. 근데 이 중에서 뭔가 웜톤에 딱 요즘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컬러라면 고민도 없이 6호의 생장미 로즈 이거를 완전 추천을 하는데요. 적당히 로즈 계열에 살짝 오렌지가 아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다 보니까 웜톤 분들 중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톤 타지 않고 계절 많이 타지 않는 컬러로 추천을 해요. 이 생장미 발라보면 막상 입술에 굉장히 촉촉하게 스며들다 보니까 내 본연의 입술색을 잘 살려주면서 혈색이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얼같이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이 생장미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쿨톤 분들의 또 핏 컬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얘도 살짝 플럼기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저도 웜톤이잖아요. 제가 봄 웜톤인데도 플럼 포기 못하거든요. 가을에는 약간 이런 플럼 이런 거 한 번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진짜 잘 발랐던 게 요거예요. Very Velvet, Very Very Velvet. 이름부터가 너무 합격이야. 얘도 약간의 모브 계열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여름 쿨톤, 겨울 쿨톤 상관없이 바를 수가 있는데 봄 웜톤 분들이 도전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컬러감이에요. 살짝은 쿨한 계열이지만 플럼기가 살짝 돌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했었죠. 입술의 혈색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발색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럼이 너무 플럼기가 올라오지 않고 내 입술 혈색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이거 생얼에 바르면 진짜 은은하게 예뻐요. 촉촉한 내 입술처럼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거 어뮤즈의 듀벨벳을 추천을 하는데요. 쿨톤이라면 이거 8호를 추천을 합니다.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틴트를 소개할게요. 저는 2호, 5호, 8호 세 가지 컬러를 픽을 했는데요. 각각 컬러가 조금 포인트랑 베이스 컬러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발라봤을 때 뭔가 밀착력 있고 스며들게끔 발색이 되는 거는 마음에 들었지만 살짝은 나도 모르게 입술 위에 느껴지는 답답함이 아주 조금은 있었어요. 앞에 사용을 했었던 어뮤즈나 웨이크메이크는 정말 포슬포슬하지만 내 입술에 딱 밀착이 되는 느낌이 였다면 이 페리페라는 너무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은 내가 발랐다라는 느낌이 살짝은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처음은 2호의 원앤올리입니다. 적당히 플럼기가 살짝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름 쿨톤부터 겨울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저는 봄 웜톤인데도 이런 플럼 컬러 잘 바른다고 했잖아요. 봄 웜톤 분들 중에서 이런 플럼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해요. 다음은 5호의 그저 핏 우즈 컬러 입니다. 얘는 이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레드 컬러인데요. 2호는 살짝의 플럼기가 들어간 레드였다면 5호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빈티지한 느낌의 레드 컬러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가을철에 뭔가 레드로 분위기 전환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5호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저도 이거 5호 딱 바르자마자 야 가을 컬러 찾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2호랑은 또 약간 색다른 매력이다 보니까 웜톤 분들이라면 이거 5호를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요. 또 5호랑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어서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8호의 월간 코랄입니다. 요즘에는 립 베이스 계열의 틴트들을 각 브랜드에서 하나씩 정도는 다 출시를 하잖아요. 요즘에 정말 잘 맞는 틴트 색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얘는 약간 베이지 계열? 살짝은 밀크티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웜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립 베이스 계열로 저는 요거랑 요 레드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정말 정말 궁합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립 베이스를 왜 추천을 하냐면 웨이크메이크랑 비교를 해보면 웨이크메이크는 조금 더 가벼운 제형감으로 입술을 좀 뭔가 살짝 물들인 듯한 느낌이라면 요거는 진짜 찐 플럼 입술에 정말 찐 푸른기가 있으신 분들한테 입술색을 완전히 잡아주는 느낌으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요즘에 립 베이스 또는 제가 좀 출장 다닐 때 베이스 색상이나 오버립 연출을 할 때도 이거 월간 코랄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컬러들 중에서는 뭔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는 컬러는 이거 월간 코랄이에요. 에뛰드의 픽싱 틴트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게 올 초쯤이었나? 엄청난 품절 대란을 일으켰을 만큼 정말 정말 핫한데요. 가을에는 또 크리에이터인 재윤님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출시를 했어요. 아 근데 너무너무 컬러가 또 예쁘더라고요.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픽싱 틴트는 딱 입술에 바르자마자 딱 픽싱이 되는 제형감으로 앞에 웨이크메이크 그리고 어뮤즈 페리페라랑 비교했을 때 가장 픽싱감이 딱 마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확실히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를 완료하다 보니까 묻어남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픽싱이 되고 나면 입술이 뭔가 쫙 마르는 느낌처럼 정말 정말 픽싱력 하나만큼은 인정, 완전 인정을 합니다. 픽싱 틴트를 찾아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에뛰드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출시를 했었던 거는 5호까지의 미드나잇 모브였어요. 그 중에서 뭔가 웜쿨 상관없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거는 바로 이 5호 미드나잇 모브 컬러였는데요. 특히나 쿨톤 분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컬러로 뭔가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도 있으면서도 적당한 이 플럼기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상 컬러 중에서도 세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랑픽으로 뽑는 거는요. 7호의 크랜베리 플럼입니다. 저도 이번에 컬러
컬러들을 다 봤는데 은근히 또 플럼 컬러가 제 눈을 싹 사로잡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플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중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5호랑 7호인데요. 5호가 생각보다 채도가 많이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호를 살짝 립 베이스처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7호를 안쪽에다 살짝 싹 발라주면 진짜 쿨톤 분들의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는 봄 웜톤인데도 제가 발랐을 때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혹시라도 쿨톤 분들의 꿀조합이나 웜톤이지만 약간 쿨톤처럼 연출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 꿀조합으로 추천을 합니다. 혹시라도 단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 픽싱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잘 발랐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세로주름의 부각이나 약간 입술이 조이면서 마른다는 느낌은 조금은 들더라고요. 가장 가볍게 느껴졌었던 거는 어뮤즈. 그 다음으로 포슬포슬한 것 중에서 가볍게 느껴졌던 거는 웨이크메이크가 가장 가벼웠고요. 무겁기로 따지면은 페리페라랑 에뛰드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약간 막을 씌운 것처럼 살짝은 답답하게 느껴졌다 보니까요. 이렇게 입술의 편안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씩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올 가을에 추천을 하는 브랜드를 네 가지 꼽아보고 각 퍼스널 컬러별로도 추천을 해보고 꿀조합도 만들어보고 장점 단점까지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어떤 틴트 살지 고민 없이 골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물랑이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